자, 이번에는 프로토콜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프로토콜. 프로토콜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프로토콜은 규칙입니다. 규칙. 우리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요? 기역에다가 모음 아가 붙으면 가라고 일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고 읽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걸 가라고 안 읽고 뭐 다른 말로 했다면 그 다른 말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 기역에다가 아라는 모음이 붙으면 그걸 가라고 읽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전부 다 가라고 읽고 나라고 읽고 그런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 컴퓨터 통신에서도요. 근데 다른 컴퓨터끼리 주고받을 때 그런 규칙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안 정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뭐 1이라는 숫자를 보냈지만 얘는 1로 안 읽고 어떻게 해요? 5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나름대로 또 규칙을 정해놨다면 그럼 나는 5라고 읽을 거야. 5가 되겠죠. 그런 게 되니까 또 내가 송신했는데 얘는 송신한지 모르고 안 받아요. 내가 송신한다고 신호를 줬는데 송신이 아니고 얘는 수신으로 그 보내갖고 아 내가 수신으로 보내면 내가 뭐 어쩌라고 하면서 안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규칙이 틀려버리면 뭐가 안 됩니까?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그래서 정보통신망에서 원거리에 있는 통신객체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기기 사이에 정확히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정해놓은 뭐 규칙이라든지 절차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자, 규범, 규약, 절차, 규칙 이런 말 하면 프로토콜이에요. 다른 네트워크끼리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 규범, 규약 그게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 정해놓은 규칙이 있었죠. 그죠? 인터넷을 보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 그게 뭐였습니까? 앞에 TCP IP라는 프로토콜이었죠. 기억나십니까? TCP IP 해갖고 네 가지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규칙이 네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걸 안 하면은 인터넷이 안 된다 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을 쓰는 건 이거예요. TCP IP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네트워크 어댑터를 갖다가 환경에 가서 속성에 가서 다시 여기서 로컬 영역 연결에 가서 오른쪽 버튼 속성에 가며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 가서 여기에 프로토콜 정해져 있다 했죠. 인터넷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 뭐예요? TCP IP. 자, 이걸 더블 클릭하거나 속성을 다시 가면요. 속성을 가면 나오죠. 그죠? 요거 네 가지를 정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다 했죠. 여기 요거 세 가지하고 여기 DNS까지. 이제 DNS까지. 요거 네 가지가 없으면요. 여러분 인터넷을 못 한다 했습니다. 그죠? 이거 돼야만이 인터넷이 가능한데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요. 인터넷이 안 됩니다.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그래서 네 개를 외워라 했죠. 그죠? 치면 바로 묻는다고. 그죠? TCP IP 프로토콜의 네 가지 속성. IP, 게이트웨이, DNS, 서브넷 마스크. 그 여러분 집에 가서 탁 들려보면 이게 없어요. 비어 있어요. 이건 학원에 세팅해 놓은 거고요. 내부 IP를 세팅해 놓은 거고, 여러분 집에 이게 없고요. 여기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기 딱 체크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자동으로 여기 체크되어 있어요. 이건 뭐라 그랬죠? 이걸 자동으로 여러분 집에 보내준 신호를 여러분 컴퓨터 받아갖고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DHCP 방식을 여러분 집에는 쓰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세팅한 게 아니고, 그, 여러분 가입한 통신회사에서 이 네 개 신호를 자동으로 보내줘요. 그럼 여러분 집에는 그걸 자동으로 보내준 걸 받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잡혀 있어요. 잡혀 있지만 여기서 수동으로 잡은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 이거 네 개를 자동으로 신호를 잡아서 딱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확인을 못 했겠습니까?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상태 해보시면 여기에 자원에 가면 여러분 집에 여기 나와요. 자동으로 210 어쩌고 나올 겁니다. 이거 세 개 나오고 하나 더 확인하려니까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DNS 빠졌네요. 자세히 가면 DNS까지 다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가보면 네 개가 잡혀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이거 하나 더 빠지면 인터넷이 안 돼요. 실제 인터넷 안 될 때 한번 이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 중에 한두 개 빠져 있을 거예요. 0000 돼 있거나 그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집이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죠? DHCP라는 방식을 씁니다. 여러분 집에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 프로토콜인데, TCP IP는 인터넷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요. 자, TCP가 메시지를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로 묶고 패킷 단위로 보려고 뭐, 저 흐름 제가 하더라도 의무성, 이런 한번 봐주세요, 그냥. 봐주고, 단 TCP IP라는 게 인터넷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ARP가 있네요. IP 주소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맥 주소. 자, 맥 주소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인터넷 카드. 랜 카드마다 기계마다 넘버가 있어요. 넘버.
기계마다 남바가 다 틀려요. 수천만 개의 인터넷 카드가 있는데 그거 다 남바가 다 틀립니다. 그거 맥주소로 그래요. 그걸 맥주소. 그 남바가 굉장히 길어요. 긴데 16진수로 되는데 그거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맥주소를 갖다가 찾아주는 프로토콜. 즉 집번지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번지는 하나밖에 없죠. 오직 하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 기계장치의 주소로 찾아오면 여러분 컴퓨터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랜카드를 사다 꽂으면 거기 맥주소 자동으로 읽히고 그게 여러분 이제 뭐예요? 컴퓨터의 기계적인 번지가 됩니다. 그럼 그쪽으로 신호 보내주면 여러분 컴퓨터로밖에 안 와요. 딴 데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주소로만 보내주면. 그죠? 그 맥주소, 기계적인 맥주소를 이제 찾아주는 게 바로 ARP라는 거. 그냥 이렇게만 보겠어요. 잘은 안 나왔지만은. 자, 뭐 UDP는 또 뭐냐? 뭐 IP를 사용한 네트워크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그램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더라.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그램이라는 걸 뭐 전송하더라. 그 D라는 게 붙었죠, 그죠? 자, ICMP 오류 처리, 그죠? 통신 중에 발생 오류 처리다든지 전송 경로를 변경한다거나 주로 제어 같은 거 하는데 처리되네, 그죠? 제어, 제어에 사용되는 ICMP라는 게 있더라. 자, 또 있네요. SET. 자, SET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건 외우기 쉬우니까 외우세요. 그냥 SET이라는 게 있는데 신용카드에 사용하는, 우리 신용카드 딱 깔고만 그쪽과 통신하죠. 찌릿찌릿 하고 나중에 연속이 나오죠. 자, 신용카드와 신용카드를 끌고 때 사용되는 바로 프로토콜이, 신용카드와 관련된 프로토콜이 뭐라고요? SET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규칙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갖다 인터넷 보는 데 사용하는 규칙, 뭐 전송 제어하는 데 규칙, 아니면 뭐 방금처럼 신용카드 같은 거 끌고 있을 때 그것끼리도 주고받는 규칙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 셋은 보안이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어요. 얘는 당연하겠죠. 신용카드니까 누군가 이거 보면 안 돼요, 그죠? 훔쳐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안이 강화된 형태가 바로 셋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니까 보안이 생명이겠죠, 그죠? 신용카드 딱 끌고는데 그걸 신용카드 넘버를 유출돼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정보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얘는 보안 강화되어 있겠죠. 보안용으로 사용되겠죠. 그죠? 자, 이런 프로토콜이 있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인터넷 메일, 전자우편이죠. 이메일. 그죠? 이메일을 보내고 받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규칙을 정의한 게 바로 프로토콜들이 요 네 가지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이 잘 됩니다. 커말 하신 분들도 이거 잘 나왔죠, 그죠? 자, 전자우편은 송신입니다. 송신은 뭐예요? 보내는 거죠. 여러분, 보내기 눌렀을 때, 그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뭐라고요? SMTP. 자, 외우기 쉽게 어떻게, 송신이니까 시옷이죠? 여기 S라고 되어 있네요. 송신 메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시옷이니까 송신, 시옷. 됐습니까? 자, 수신. 수신은요,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받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 팝이라고 해요. 팝. POP. 팝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팝은 뭐예요? 뽑다. 이 말이 뽑다. 뽑아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수신입니다. 수신. 그죠? 그래서 지금은 POP3 이 프로토콜 사용해요. 수신하는 거. 그 POP3 메일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쓰고 있는 메일은, 이제 뭐, POP3를, 이걸 안 쓰고, 이제 웹메일을 씁니다. 웹메일. 그죠? 인터넷 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신을 하죠. 그죠? 그 인터넷 상에서.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웃룩에서 볼 수 있게끔 세팅하려면 이 POP를 세팅해 줘야 돼. 여기 가서 그 사이트 주소를 딱 내가 가입된 어떤 주소가 있습니다. 계정을 딱 해주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냥 아웃룩에서 바라봐도요. 괜히 인터넷 다음이라는데 로그인 안 해도 됩니다. 다음 메일은 아니겠죠. 다음 메일은 이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 돈 주고 뭐 가입한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 쓰는 메일은 요 POP3 가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정을 딱 넣어주면요 알아서 수신 아웃룩 같은 데서 바로 메일을 받아볼 수 있어요. 아웃룩 프레임 띄우자마자 바로 메일이 탁 들어옵니다. 아니면 내가 수신 버튼 누르면 메일을 바로 받아요. 그냥 로그인이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 들어가지 않고도. 수신과 관련된 거는 POP 프로토콜요. 자, 그리고 메일을 보낼 때 그냥 글만 보내지 않잖아요. 사진도 첨부하고 막 동영상도 넣고 보내고, 그죠? 음악도 같이 넣어 보내잖아요. 그런 걸 넣을 때 바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뭐예요? MIME, 멀티미디어 정보 교환시. MIME라는 프로토콜 씁니다. 뭐 마미 하긴 하는데 그냥 MIME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신 프로토콜로 우편의 헤더 부분만 수신하더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헤더 부분만 수신. 수신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수신은 뭐예요? 제목을 클릭하면 안에 내용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신 프로토콜로 뭐 우편의 헤드 부분만 수신한다는 말은 내용을 아직 안 가져왔어요. 바로 여러분 제목만 딱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제목만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정보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내용은 가져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제목만 보여주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받은 메일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제목만 쫙 나오죠. 근데 그거 보고 이상한 내용들은 누르지 말았겠습니다, 그죠? 누른과 동시에 안에 바이러스라든지 해킹 프로그램이 같이 여러분 컴퓨터 들어온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아직 수신 버튼을 누른 건 아니고 헤더 부분만 우선에 수신한 거예요. 요거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여러분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상한다 싶으면. 지금 그 상태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IMAP. 뭐 헤더 부분이 많긴 많아요. 뭐 같이 받는 사람, 같이 뭐 보냈는데 누구누구도 같이 여러분한테 보냈으니까 그런 내용도 여기 속합니다. 그 헤더 부분만을 가져오는 걸 우리가 IMAP라 그럽니다. IMAP. 됐나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요. 가끔 요걸로 시험을 잘 냅니다. 송신 프로토콜인 것을 내놓고는, 아, S니까 S 맞겠지 생각하는데, 요거, 요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SNTP. 이런 게 있어요, 또. N 대신에 N을 딱 넣어놔요. 그럼 여러분 대충 이제 씌우시고, 오케이라고 딱, 이거 맞겠지 하고 딴 거 찾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SM입니다. SNTP는 다른 게 있어요. 요런 이제 저 나중에, 뉴스그룹에 사용되는 또 프로토콜이 SNTP라는 또 프로토콜이 있어요. 요런 이제 헷갈리게 내놓습니다. SM, M, 송신메일, 이렇게 하세요. 송신메일. 송신메일. 이 송신, 어쩌고 아니죠. N은 뉴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네 가지를 또 알아두십니다.